스포츠 스포츠.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합니다.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 그리고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류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아, 두 분이 이제 의상 코드를 맞추신 거죠? 저 몰랐는데 네. 서호정 기자가 이 색을 입고 올지 몰랐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전혀 뭐 서로 네. 그런 계획 없이 우연히 이렇게 색깔이 맞은 겁니까? 네. 아, 지금 유튜브 저희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이 서호정 기자와 류청 기자의 의상을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착한 아저씨들의 네. 어떤 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무채색의 향연입니다. 아, 색이 아주 이게 이제 감색이라고 하죠. 네. 남색. 네. 남색 상의를 두 분이 입고 오셨고 저는 가운데서 하얗게 빛나고 있습니다. 백이 엠이죠. 하얀색 브라우스를 전 입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오랜만에 서류 콤비가 오셨는데요. 지금 들어오시자마자 뭐 저는 쳐다도 안 보시고 지금 모니터만 보고 계십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현재 올림픽 축구대표팀 김학범호가 프랑스와 평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청 기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전반 35분 정도 됐는데 0대0으로 좀 맞서고 있고요. 사실 프랑스도 오기 전에 이제 멤버가 많이 교체돼가지고 네. 일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지금 어쨌든 베스트 11을 전부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반 35분까지는 우리나라 공격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그 프랑스 팀이 조금 급조된 팀이긴 한데 어쨌든 뭐 앙드레 피에르 지냐기라던가 플로리앙 또방이라던가 이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몇 있기 때문에 몇 번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이 잘 아직까지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열렸던 아르헨티나전과 오늘 프랑스전은 좀 많이 달라야겠는데 서 기자가 보기에 아르헨티나전 어땠어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이제 2대2 무승부. 아르헨티나가 사실은 브라질, 스페인과 더불어서 지금 올림픽에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 중에 하나거든요. 네.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잘했고 잘했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뭐 득점 장면 그리고 찬스를 만드는 부분은 좋았습니다만 경기 운영 면에서 계속 상대에게 먼저 실점을 하고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을 계속 실점하고 끌려가면서 네. 어려운 경기 운영을 했던 것 이런 부분을 김학범 감독이 좀 프랑스전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데 일단 뭐 초반에 골을 허용하지는 않았네요. 네. 약간 라인업 자체도 지난 아르헨티나전과 달리 황의조, 이강인 뭐 이런 지금 또 권창훈 와일드카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까지 전부 선발 투입하면서 네. 약간 우리가 중원을 중심으로 주도하는 플레이 위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인데 결국에는 출전이 불발이 됐네요. 네, 김민재 선수가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적이 되진 않았고요. 물론 이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이적이 되지 않았고 현속수인 베이징 거안에서 팀에 돌아올 것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내일 이제 그 김학범호가 바로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사실상 오늘까지였습니다. 근데 경기 전에 발표를 했고 박진수 선수가 대체 발탁되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축구협회가 김민재 선수 선발할 때 이 정도 예상을 못했을까요? 뭐 냉정히 말해서 촌극이죠. 예, 선수 선발에 있어서 촌극을 지금 저지른 건데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갈 수 없는 상황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민재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에 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됐어요. 하나는 다른 팀으로 이적.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새로운 팀으로부터 올림픽에 간다는 갈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베이징거안 지금 소속팀인 베이징거안은 올림픽 대표 올림픽에 보내줄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전제로 지금 약 3주 가량 대표팀에 나와 있었던 상황인데 결국은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지금 올림픽에 가지 못하게 됐고 이게 김민재 선수나 올림픽 대표팀 모두에게 굉장히 쓰라린 게 올림픽 대표팀은 지금 김민재 선수 그러면은 거의 20일 가까운 시간을 서로 같이 허비한 거예요. 훈련은 했지만은 이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옵션이 완전히 지금 빠져버린 거잖아요. 시간 낭비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상으로 빠지는 경우는 이전에 있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결국은 팀과의 협의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 선수를 데려왔다가 대회 출국 직전에 보낸다는 거는 좀 운영, 행정상에서 상당한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유청 기자가 말씀하신 대체 인력 박
박지수 선수요. 이 뭐 이제 뽑혔으니까 손발을 전혀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도쿄로 가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이 더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변수는 있고 변수를 어떻게 제어하느냐의 문제 있는데 박지수 선수가 사실 여름에 김전상무에 이제 입대를 했어요. 근데 입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훈련소에도 분명히 다녀왔을 것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선수를 데려오려고 했다면 조금 더 빨리 했었어야 몸 상태도 그렇고 어쨌든 중앙수비 때문에 실력은 뛰어나더라도 기존 선수들과의 호흡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희 선수를 데려와야 되고 네. 오늘도 지금 경기를 뛸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22일 날 우리가 첫 경기를 해야 되는데 네. 5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와일드카드를 써야 한다고 하면 변수가 좀 너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아쉬움을 뒤로 하고요. 어쨌든 지난 아르헨티나전은 뭐 가진 패를 좀 숨겼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후반전에야 와일드카드를 냈으니까 오늘 프랑스전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의 경기들은 우리가 B조에서 맞붙어야 되는 상대들에게 서로가 이제 전력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아르헨티나전 때도 김학범 감독이 뭐 고전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선수들의 실제 등번호와 다른 이제 번호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유니폼을 입고 이제 경기에 출전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아르헨티나전 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김학범 감독의 속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베스트 라인업이 아니었던 거죠. 그 경기력을 만들었던 선발 라인업 자체가. 오늘은 조금 더 황의조 선수나 이강인 선수, 권창훈 선수가 들어가면서 조금은 또 베스트 멤버에 가까운 조합들이 나왔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세트피스나 이런 전략에서 가진 걸 또 다 보여주지는 않으려고 할 겁니다. 예. 이제 22일에 있는 첫 경기까지의 시간 동안에 그 부분을 좀 더 갈고 닦아야 되니까 지금도 이제 경기를 잘 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또 숨기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 뭐 축구만큼 결과가 중요한 스포츠가 없다고 봐야 될 텐데 어떻게든 골을 더 많이 넣으면 이기는 거니까요. 네. 근데 지금 전반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프랑스 선수들이 뭐 공중볼이나 패스나 골 점유율이 훨씬 높아 보여요. 지금 저희가 들어온 5분 동안은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이 선수들이 어쨌든 일본하고 또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네. 한국하고 크게 부딪힐 것 같고 한국은 아까 프랑스는 생각보다 소집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았고 저기 와일드카드도 3명 있는데 2명이 바로 오기 직전에 이제 멕시코에서 날아오는 등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도착하자마자 경기를 하는 거니까 경기력을 끌어올리려고 좀 더 우리보다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 대표팀 감독은요 인터뷰 때 황의조 선수 또 엄원상 선수를 아주 경기 대상으로 꼽았대요. 네, 뭐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프랑스에서 뛰고 있으니까. 프랑스 무대에서 네. 거의 지금 팀에서도 보르도에서도 주전 공격수 그리고 리그 안에서도 이제 인정받는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으니까. 황의조 선수에 대한 파악은 충분히 됐을 거고 엄원상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아르헨티나전에서 특유의 빠른 발로 측면을 부수기도 하고 또 종료 직전에는 멋진 중거리슛으로 동점골로 넣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도 지금 엄원상 선수가 선발 출전해 있는데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학범호 오늘 이렇게 평가전을 치르고 출국은 언제 하나요? 네, 17일 내일 바로 출국이 되는가?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김민재 선수의 데드라인이 오늘까지였던 것도 내일은 이제 출국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 이제 미루다가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오늘 출정식도 갖고 막 그랬을 텐데 여러모로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여파 이 K리그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남에서도 또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스포츠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금요일 밤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류청 기자 그리고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호정 기자와 류청 기자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소위 서류 콤비가 나왔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서류 콤비가 보시기에 지금까지의 프랑스와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평가전 어떻습니까?
사실은 프랑스가 유럽 예선에서 압도적인 힘을 갖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특유의 어떤 색깔이나 조직력은 갖고 있는 팀이잖아요. 역시 중원에서 우리 오늘 이강인 선수, 뭐 김동현 선수, 권창훈 선수 가동되고 있음에도 역시 활로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조별 리그에서는 우리가 프랑스만큼의 강호를 상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근데 감안을 해도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우 좀 전에 한국의 슈팅 나왔을 때 세 명 다 움찔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막혔습니다. 아. K리그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라는 말씀을 제가 좀 아까 드렸는데 확진자 선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K리그 1에서 이제 성남 대구에서 이제 선수단에서 나왔고요. 전북도 이제 코칭 스태프 중에 이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해서 결국에 이제 한국 프로축구 연맹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K리그 일부 경기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약간 휴식기 아닙니까? 어차피 K리그 1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6월에 있었던 A매치 휴식기에 이어가지고 4개 팀이 AFC 챔피언스 리그, 아시아 최고의 클럽을 가리는 대회를 위해서 태국과 우즈벡을 다녀왔기 때문에 네. 한 달이 넘는 지금 휴식기가 있었는데 뭐 그 휴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 다행인데 반대로 지금 그 챔피언스 리그를 위해서 우즈벡으로 갔었던 전북, 대구에서 새롭게 또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지금 변수입니다. 이제 이틀 전부터 그 확진자 발생 지금 정보가 업데이트 되고 있고, 지금 약간 잠복기나 이런 걸 감안하면 추가 확진자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지금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국내에서 지금 제주하고 성남은 또 국내 안에서 전지훈련을 갔다가 거기서 또 감염자 발생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K리그 입장에서는 경기 일정 조정에 대한 안들을 복잡하게 좀 검토를 했고,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 안은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럼 다음 주부터 K리그 1이 경기가 재개되는 거였잖아요. 네. 어떻게 조정됐습니까? 일단 8경기를 조정을 했고요. 전면 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20라운드 인천 대 성남, 울산 대 대구, 전북 대 포항 경기를 이제 미뤄줬고 21라운드 전북 대 광주, 성남 대 대구, 그리고 16라운드 순현 경기 포항 대 성남, 서울 대 전북, 22라운드 수원 FC 대 전북 이상 8경기가 일단 좀 미뤄지게 됐고 나머지 경기들은 일정대로 치러지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난리가 난 것은 프로 야구인데요. 프로 야구는 코로나19 때문에 시즌이 아예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K리그1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여파가 커지면 리그가 중단될 위험도 있습니까? 일단 여러 매뉴얼은 있습니다. 뭐 선수단의 이제 70% 이상 70%가 가동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경기 진행은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매뉴얼들, 뭐 리그 전체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확진자 규모가 나오는지에 대한 비중 등도 있긴 한데 일단 K리그는 전면 중단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네. 확진자가 발생한 팀의 해당 경기들만은 일단은 연기를 시키고 있고 뭐 향후에 비어 있는 A매치 휴식기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 경기들을 채울 수는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철저한 방역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필요해진 상황이고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리그 경기들이 일부 시작될 때는 코로나 검사가 다시 좀 대규모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쪼록 좀 참 확진자가 전혀 안 나왔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나왔으면 하는 요즘입니다. 지금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1,5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네.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전에 방역에 최우선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가장 안타까운 건 팬들이죠. 아, 그럼요. 네, 지금 수도권이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4단계로 올라가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열리는 경기들은 전면 무관중 경기로 지금 들어갔고 오늘 진행하고 있는 뭐 프랑스전 그리고 이틀 전에 있었던 아르헨티나전 같은 올림픽 대표팀 경기도 결국 관중 없이 진행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관중 없이 뭐.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공차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프로 스포츠가 수준 높은 경기력도 중요한데 그 팬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프로 스포츠 중요한 생명인데 참 좀 아쉬운 요즘입니다. 네. 아시아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K리그 팀들 성적은 어떻습니까, 현재? 네. K리그 팀들이 사실 주축 선수들을 몇몇 팀이 이제 올림픽 대표팀 소집에 내주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사실 16강에 많이 못 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K리그 팀들이 전북, 울산, 포항, 대구까지 모두 16강에 올랐고요. 사실 지금 그 대회가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로 나눠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동아시아 8개 팀 중에 K리그가 네 팀이 갔으니까 정말 대단한 실력을 보여줬고 네 팀이 모두 16강에 간 건 2015년 대회 이후 6년 만입니다. 오,
다행입니다. 잘했네요. 그렇다면 K리그 팀 중에서 우승팀이 나올 확률이 지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동아시아 이제 8개 팀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확률적으로는 그만큼 K리그에서 우승 도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지난해에도 이제 울산이 코로나 버블 형태로 치러진 대회에서 전승을 달리면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차지하고 아시아 정상에 올랐거든요. 만약 뭐 K리그 팀 중에서 올해도 또 우승팀이 나온다고 하면은 2009년에 포항, 2010년에 성남 이후 11년 만에 이제 연속 우승이 나옵니다. 만약에 울산이 우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AFC 챔피언스 리그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이제 2연패를 하는, 한 팀이 그렇군요. 2연패를 하는 그런 케이스도 나오는데, 이걸 위해서는 일단 한일전을 넘어서야 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전북만이 태국의 바툼 유나이티드와 이제 8강전, 16강전을 치르게 되고요. 예. 나머지 울산, 대구, 포항은 모두 J리그 팀들과 붙게 되는데요. 울산은 가와사키, 포항은 세레스 오사카, 대구는 나고야 그랜퍼스와 이제 16강에서 승부를 겨뤄야 됩니다. 단판 승부로 치렀습니다. 단판 승부입니까? 16강전에서 우리나라 K리그 세 팀이 J리그 팀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겠습니다. 네 팀들이 그 아시아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순연된 경기들이 지난 수요일에 열렸습니다. 네. 서울과 인천 경기가 열렸는데요. 이 경기가 여러모로 좀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네. 일단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거는 지동원 선수가 10년간의 이제 유럽 생활을 끝나고 10년 만에 K리그 복귀전을 FC서울 유니폼 입고 치렀고요.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날 이제 경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유상철 전 감독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유니폼을 입고 이게 나왔고요. 사실 그 이 경기가 있기 전에 이제 특별한 유니폼이 있는다는 얘기는 나왔는데 막상 이 유니폼을 입고 나온 걸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짠하긴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인천 선수들은 전부 그 상철유라고 써 있는 그 유니폼을 다 입은 겁니까? 네, 이제 그거를 입고 입장을 했고요. 그 사진 촬영까지 한 뒤에 다시는 이제 경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 유상철 감독이 하늘에서 도와주셨나요? 네. 인천이 승리했습니다. 인천과 서울 뭐 나름 또 경인전 혹은 인경전이라고 부르는 이 수도권의 라이벌전으로 최근에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데, 올 시즌 첫 맞대결 때는 이제 인천에서 열렸던 경기 기성용 선수의 결승골로 서울이 1대0 승리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반대로 인천이 무고사 선수가 전반에 터뜨린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서울은 후반 초반에 박정빈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까지 몰렸던 게 좀 뼈아팠습니다. 퇴장이 있었군요. 네. 지금 인천은 5경기 연속 무패 2승 3무로 이날 승점 3점 추가하면서 K리그 1 파이널 A, 그러니까 상위 그룹으로 갈 수 있는 마지노선 6위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네. 원래 저희가 인천 하면은 늘 이 시점이 되면은 여름 정도에 인천 어떡하나요? 그렇죠. 인천 뭐 어떻게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올해도 1부 리그에 잔류할까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던 팀인데 올 시즌에 인천 확실히 다르고 강해졌다라는 걸 이 서울전에서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인천 하면 인천은 왜 찬바람이 불어야 이기기 시작하나요? 네. 그런 팀이었는데 지금 엄청 더운데 이기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조성환 감독이 베테랑들의 힘을 좀 믿었던 것 같고, 시즌 전에는 이제 김광석 선수, 오재학 선수를 불러들였고, 이번 여름 이제 이적 시장에서도 정혁, 뭐 강민수, 김창수 선수를 불러들이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이번 경기에서 어쨌든 승점 3점을 땄기 때문에 조성환 감독의 바람과 인천 팬들의 더 이상 가슴 졸이기 싫다는 바람이 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우정 기자는 이 베테랑들의 그 약간 노련함, 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의 패기, 이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싶으세요? 두 개가 다 조화가 돼야죠. 아. 네, 팀을 만드는 데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린 선수들의 패기로만 밀어붙였다가도 사실은 그런 경기 운영 혹은 시즌을 길게 가져갈 때의 어떤 베테랑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 부재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베테랑들만 있으면 뭔가 활력이나 에너지가 또 그라운드 위에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인천의 조성환 감독이 베테랑들을 좀 부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천은 좀 젊은 팀에 가까운 성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스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그게 패배로 이어지니까 올 시즌을 앞두고는 베테랑들을 추가했는데 이게 참 좋은 조화로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프랑스와 대한민국
축구 올림픽 대표팀 지금 시범 경기가 전반이 끝났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유천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전반이요? 전반에 기회는 양쪽이 좀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 한국은 이제 황의조 선수를 중심으로 한 중앙 공격으로 몇 차례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고 프랑스는 그 와일드 카드인 앙드레 피에르 지냐기라고 이제 그 티그레스라는 멕시코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선수가 유로 2016 결승전에서 골대를 때렸을 정도로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중심으로 한 공격으로 몇 차례 이제 한국을 좀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기회로 치면 프랑스가 좀 높았는데 한국도 어쨌든 차분한 가운데서 경기를 좀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전반 끝났고 후반을 기다리고 있고요.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0-0입니다. 아, 다시 K리그 1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천이 엊그저께 서울에게 이겼습니다. 1-0으로. 서울은 뭐 지동원 선수까지 투입을 시키고도 패했습니다. 서울이 전반기를 이제 강등권 에서 마쳤었고요. 리그에서는 10경기, 중간에 있었다 FA까지 포함한 공식전 11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 올 시즌을 앞두고도 서울이 뭐 나상호, 팔로세비치 이런 선수를 보강하면서 기대치를 올렸는데 정반대 결과가 나오니까 오히려 서울에서는 좀 박진석 감독에게 신뢰를 주면서 여름 이적 시장에 더 보강을 해줬습니다. 네. 그 선수들이 지동원 그리고 브라질 출신의 장신 스트라이커 가브리엘 바르보사 아직 자가격리는 끝나지 않았지만 호주 출신의 검증된 수비 옵션이 이제 체포마 선수까지 왔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인천전에 팀에 합류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지동원 선수 그리고 가브리엘 바르보사 선수까지 투입을 했는데 결국은 득점을 해내지 못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는 좀 여름 휴식기 이후엔 반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네.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또 기대감이 한번 또 무너지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에 또 기다려야죠. 반전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 네. 구자철 선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새 팀을 찾고 있습니다. 구자철 선수의 K리그 복귀 가능성 어떻습니까? 복귀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일단 구자철 선수 측에서는 유럽이나 이제 해외 진출을 좀 더 큰 가능성을 두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구자철 선수가 FA입니다. 그러니까 이적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적료가 아니라 선수 본인의 의지와 연봉만 이제 맞추면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제 구자철 선수가 이제 훈련도 제주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주가 친정팀이기 때문에 제주가 계속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강원의 김병수 감독 얘기만 잠깐 들려주시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강원 구단에서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김병수 감독에게 제재금 4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수석 코치인 박효진 코치와 팀 코칭 스태프 간의 회식 도중에 고성에 의한 서로 간의 말다툼 그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그래요?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폭행 시비까지도 얘기가 갔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뭐 그러니까 간념적인 부분에서 폭행까지라고 볼 수는 없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불필요한 상황으로 팀의 좀 명예를 실추시킨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과도한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강원은 지금 힘을 더 내야 할 상황인데 이런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군요. 이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서류 콤비가 나오셔서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토의 류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말 쉬고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